네, 이번에 제가 파워뱅크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셀을 4개 구입했는데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고요. 리토칼라 3.2V 320A입니다.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파워뱅크가 차에 매립되어 있는데요. 200A거든요. 그런데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전기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320A짜리를 구입을 했고요. 이 셀로 파워뱅크를 만들어서 320A를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기존 200A 파워뱅크하고 병렬로 연결해서 520A를 쓸 건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당분간은 일단 320A를 써보고 그래도 전기가 모자라다 싶으면 병렬로 연결해서 쓰려고 합니다. 파워뱅크 제작하기 위해서 이거 BMS고요. 달리 스마트 BMS인데요. 이거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250A고요. 이건 이퀄라이저. 평균 5A로 셀 밸런스를 맞추고요. 최대 8A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파워뱅크를 어차피 차에 매립할 거기 때문에 케이스를 별도로 만들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이 셀을 잘 포장을 해서 바로 차 트렁크에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전류 단자 대신에 이 단자대를 쓸 생각이거든요. 이 단자대는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물리고 각자 물리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자도 이한 단자당 최대 250A거든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셀 연결할 부스바들이 있고요. 볼트 너트 있고, 요거는 락 너트거든요. 풀리지 않는 너트인데, 최종적으로 이걸로 체결할 겁니다. 이게 차에 매립하는 거라 흔들림이 있고 진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너트를 락너트로 최종적으로 체결할 생각이고요. 밸런스 충전하기 위해서 밸런스 케이블 이것까지 같이 연결할 생각입니다. 셀 제어는 제가 별도로 자막으로 적어드리도록 하고요. 셀 전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DC에 맞췄고요. 3.242 3.250, 3.248, 3.246. 셀이 전압이 제일 낮고요. 3.242. 이 셀이 제일 높은데, 3.250. 그러면 편차가 0.008이니까요. 셀 밸런스는 잘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건 좀 치워놓고요. 네, 먼저 셀 패킹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셀 패킹을 보통 세워서 일렬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차에 매립하는 공간이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패킹할 생각입니다. 네, 먼저 절연을 위해서 각셀 위에 에폭시판을 좀 대주고요. 네, 이 사이에는 에폭시판 넣고요. 네, 셀 단자 위치 확인해서 패킹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면 직렬 연결 되는 거겠죠? 이쪽은 메인 단자로 쓸 거고요. 네, 이런 방법으로 필라멘트 테이프로
패킹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패킹은 했고요. 이제 임시로 부스바 연결해서 전체 전압이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는데요. 여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제가 이거 별도로 동바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전압 체크하고 조금 있다가 이런 케이블들 연결해야 되니까요. 임시로 체결해 놨고요. 직렬 연결했으니까요. 이제 전체 전압을 한번 체크해 보죠. 12.99V 나오니까요. 직렬 연결은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BMS 밸런스 케이블, 그 다음에 밸런스 충전 케이블, 이퀄라이저 케이블을 연결하려면 이셀 순서대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셀 순서를 보면 이게 지금 메인 마이너스니까 이게 1번이 될 테고요. 마이너스 되고 이쪽 플러스 돼 보면 3.249V 나오니까요. 이게 1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돼 보면 6.49V 나오니까 이 셀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플러스 돼 보면 9.74V 나오니까 이게 3번 셀이고요. 이렇게 되면 12.99 나오니까 이게 4번 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네, 견출지에 적어서 1, 2, 3, 4번 표시해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배터리 팩 작업은 했고요. 보온을 위해서 보온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쌌고요. 이쪽 부분은 최종적으로 케이블들 다 연결한 다음에 보온재로 다시 덮을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BMS 연결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